형 뭐예요? 어디 갔나?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남주형이랑 같이 키게 됐는데 조금만 기다릴게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곧올 거예요. 지금 시간은 저녁 9시 53분입니다. 여우. 내가 했을게. 이거 지금 끄는 거 끄는 게 없더라고요. 따로 근데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끄면 커져요. 근데 좋긴 하다. 멋있고 좋긴 한데 아무런 필요가 없죠. 어 진짜 어? 이거 다 키네? 내 방에는 불은 진짜 밝긴 하다. 언제 시작했어요? 아 2분 됐네. 얼마 지금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뜻하게 시작할까요, 형님? 네 어떻게 하실까요? 음악이라도 틀면 되죠.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민낯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귀에 판단을 까먹고 지웠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6일 7일인가요? 6일입니다. 네. 저는 미니모니의 모니. 미니모니의 미니입니다. 어떻게 하게 된 V앱이죠? 그냥 저작권 괜찮아? 괜찮은데요. 아 그죠? 마룬5 형님도 저희 트위터 친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 트위터 친구여서 아담 형님 아, 몰라 몰라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사실 원래 따로 해야겠다 생각을 그랬을까? 그러니까 각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그 원래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시간이 잘안 맞아가지고 오늘 지민이가 비앱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하자 이제 간만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지민이가 괜찮냐? 라고 물어봤더니 지민이가 마침 나도 하려고 했었는데 할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잘 됐다. 사실 저는 자 이제 끌까요? 이제 끄죠. 제가 옛날에 그 제가 비하인드 비앱에서 그 음악을 이렇게 틀면서 했다가 다시 켜봤거든요. 음악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적이 조심해야겠네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래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랬었죠. 몸이 많이 괜찮아졌다는 거를 좀 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 이제 괜찮아요 하고 등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혼자 하는 걸 사실 좀 약간 아, 그래. 이거 혼자 하시는 게 약간 못 견뎌 하시네. 예, 약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약간 이러다가 아, 형이 무슨 막상 말만 해도 다 좋아합니다. 지금 시간에.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급 결성된 예, 그렇습니다. 미니몬이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좀 자주 붙어 있는데, V앱을 같이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형할때 그냥 막 찾아간 정도? 네. 형 작업실에 있을 아, 때. 그건 뭐 사실 뭐 같이 한게 아니죠, 뭐. 아, 맞다. 너내 작업실에서 한번 그 난리 쳤었죠? 태영 씨랑. 두번 날려쳤어요. 세번 정도 날려쳤어요. 제가 형 커피 배달한 적도 있고요. 아, 맞다. 네. 그건 좀 고마워하지. 네. 제가 직접 배달했죠. 그리고 또 알리고 싶은 거는 또 있었죠, 뭐가 있어요? 제가 보이나? 뭐예요? 앞머리가 많이 잘려가지고 네. 애기 머리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앞머리가 앞머리가 자라고 있다. 엄청 짧아요. 이게 다예요. 보이나? 앞머리를 싹둑 하였습니까? 이게 앞머리인데 여기 앞머리가 다 그러거든요. 네. 제가 이제 무리하게 하고 싶은 색깔들을 다 하다 보니까 아, 그러시죠. 제가 검은 머리를 하게 된 계기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검은 머리 어떻게 하게 되셨죠? 염색을 막 그러게, 너 갑자기 검은 머리 됐다? 거의 제가 한 7, 8개월 동안 막 하고 싶은 머리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머리를 바꾸다 보니까 이제 아, 제 머리도 무한대로 이렇게 증식할 수 없다. 예, 안 되더라고요. 안 그래서 된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꼬머리를 했는데 새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가 여러분이 아시고 계신 이제 수많은 지민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여름이라 뭘 하고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아니 약간 내리고 싶었는데 오케이 됐어요? 아니 안된거 같지? 아 너무 너무 그런가? 원하시는 대로. 제가 잠깐만 지금 올릴까? 하는 제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같이 뭔가 거시기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되죠? 근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 네그예 무슨 얘기였어요? 머리 얘기 맞지? 네, 뭐 이형 여름이라서 머리 좀 짧게 아, 하셨어요? 머리에서 좀 밀고 사실은 밀고 싶었는데 빡빡이? 밀지는 아니 빡빡이는 아니고요. 빡빡이가 뭡니까? 네, 사실 좀 밀고 싶었는데 그러게는 못하고 이제 제가 저도 머리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제가 탈색 8번씩 못하거든요. 탈색 8번씩 했었거든요 원래. 뭐왜 그러시는 거예요 머리는? 저 예전에 이렇게 너의 이렇게 포인트를 정잡을 머리 수 없다. 이렇게 저 언제지? 작년 말인가? 이렇게 잡았을 때 머리가 이까지 길었었어요. 저희는 오늘 뭐 했냐면요.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는 예 저녁 지금 10시 10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10시가 됩니다. 했냐면 저희 오늘 미팅하고 그죠? 그쵸. 아주 헤매하고 중요한 미팅해 미팅을 했죠. 지금 지웠고 헤매하고 미팅한 다음에 뭐였죠? 아 리허설. 네, 그 저. Stade de France 맞나요? Stade de France, Bonjour, Merci 이두 개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 이제 네. 리허설을 갔다 왔는데 네. 겁나 크더라고요. 저희 가자마자 엄청 크다고 네. 누군가가 맞아요. 그랬었어요. 진짜 크더라고요. 예. 예. 왜죠? 뭔가 무슨 생각이? 아니에요. 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고 예? 생각해요. 아니. 같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아 아니, 왜 저. 혼자 할 때보다 할 말이 더 없지? 예? 혼자 있으면 무슨 말안 돼요? 혼자 있으면 사실 뭐 댓글 읽고 뭐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아! 그때 뭐였냐? 아 마음에 안 들어 씨. 이런 거. 이거였던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비비드 파일. 아니,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데? 아니, 근데 여기가 지금 약간 조명이 이거지. 그런 것 같아요. 조명이 좀 약간 이상해서 잘 모르겠어. 아까 그게 더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낫나요? 저희가 지금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와도 이해를 아 해주셔야 씨 돼요. 아니야 쿨투 이걸로 하자 이거 말고 이제 이거 하려고 그랬죠 이거 잘 어울리네요 뭡니까 오케이 뭔가 승리자 된거 같고 좋네요 지금 아 근데 한국이 지금 6시라 맞죠 새벽이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자. 한국 시각 약 6시입니다 5시. 8시 5시네요. 다시요 예, 7시간 차이입니다. 아 맞나 그러면 런던이랑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아 5시. 많은 아, 분들이 조금 지금 이른 못 시기가 보실 수 있는데. 있을 것 같네요 예, 조금 알림이 갔다면 너무 죄송하기도 한데. 네 부디 용서하십시오 지금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아, 이거 방송 끝나고요? 네 저는 일단 씻고요. 예저이 방에서 좀 이따 가게요. 아 그러실래요? 저는 운동 갔다 올 테니까 아, 이 운동 방에서 가세요? 좀 아, 맞아, 운동 가세요. 얼마인지 이따 가십시오. 아, 저 운동해야 되는데. 아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작업을 별로 못했어요. 예, 네.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작업을 별로 못했고 작업을 별로 못했고 그뭐 했냐면 미스터 션샤인 보고. 아, 그 드라마요? 예, 네, 아직 다못 봤는데 지금 15화인가 보고 있는데 미스터 션샤인 너무 재밌어서 미스터 션샤인 보고 운동. 요거 두 가지밖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형, 예. 두 가지나 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뭐두 가지라고 할수 있나 그게? 미스터 저는 아, 사실 이번 투어가 저희가 지금 이제 파리가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 이번 투어는 내가 뭘 했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뭐야 이거 방금 뭐 떴는데? 뭐야? 아 지금 100만 경고한 거야? 지금 이거 봐주신 분들이 100만이 넘었다고 지금 뜨네. 아, 와, 이런 게 뜨네, 이제. 뭐, 신기하다. 좋네요. 예, 네, 저는 막, 진짜 별로 안 좋네요. 한것 같은데. 네. 그냥 쉴 때, 호석 형이랑 진영이랑 컴퓨터 게임 하고, 총 게임? 네,
아니 아니요. 아, 아 그, 그 아, 스타사. 예사사. 아, 그거. 플레이머 아닐까? 그거 했어요. 그거 막, 막 무슨 맵 했는데 막 서로 못 한다고 남탓 막 엄청 하시던데. 아, 아니 아니요. 저희는 다 못 해서. 아, 오케이. 저희끼리 하면서 아, 못 하는 사람끼리 할까? 근데 원래 사실 못 하는 사람끼리 할 때 제일 남탓하는데. 야, 네가 못 해서 진 거잖아요. 진영이랑 옛날에 그래가지고 싸운 적이 있네. 아 맞지 많이 싸웠지 옛날에. 형, 형, 형 왜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야 말을 그렇게 하냐. 너무 팩트로 때려서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서로 사실 저도 제가 잘 못하는데 못한다는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네. 아 진짜 유치해. 저희도 이제 가끔 티격태격 할 때인데 참 그런 저도 사람이니까 네, 지나가면 되게 엄청 유치한 걸로 싸운 거 같아 우리. 맞아, 맞아. 그때도 저랑 진영이랑 막 그렇게 투닥투닥 했던 게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형, 형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 그러니까 야, 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야, 그래도 이게.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이러면서 네, 이런 걸로 이런 걸로 투닥투닥 하다가 이제 한 30분 이렇게 투닥 하다가 형 이게 참 먼저 사과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 그렇지 항상 그렇게 되지 네. 야 나도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실 나도 아까 화내놓고 되게 미안했어 이러면서 우리 왜 이런 걸로 싸우냐 이러면 이제 호석이 형 옆에 오죠 아니 뭐 그런 걸로 싸웁니까 진짜로 이러면서 자 빨리 둘이 한번 포옹하고 화해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쵸 요즘에 사실 대부분의 요즘에 사실 뭐 거의 티격태격 한 적 없는데 맞아요. 옛날에야 이제 7명에서 단체로 얘기했지 요즘은 둘이 나가서 손잡고 서로의 눈을 보고 제대로 화해하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누가 투닥투닥 하고 있다 이러면 야 안 잡아 무슨 일인데 읽으면 다 모이잖아요. 맞아, 약간 이제는 야 아고라처럼 일단은 둘이 나가서 얘기하고 여기서 하지 말고 둘이서 쇼 보고 우리한테 알려줘. 맞아, 둘이서 얘기하고 들어와서 이제 둘이 얘기하고 오면 들어오면 이제 그래 무슨 일이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잘 솔루션이 돼요 그러면. 맞아. 네. 저희가 이제는 그리고 다들 예전처럼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싸우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열정이 있으면 무대에다 열심히 그렇지, 그렇죠. 그럴 열정 없어요. 정말로. 네, 진짜. 그런 힘이 있으면 무대를 위해서 조금 아끼는 네, 편인 것 같아요. 내 말이. 자, 오늘 뭐 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오늘 일어나서 바로 하신 겁니까, 미팅? 아, 제가 요즘 불을 안 끄고 자요. 아, 나 불을 안 끄면 못 자요. 저 귀마개. 내가 보여줘요. 귀마개도 하고 자요? 나 귀마개 안 하고 불안 끄면 못 자. 아니 제가 나 한국 가서 어떡하냐? 제가 요즘 브라질 이후로 브라질 때부터 그랬거든요. 언제 잠든지 몰라. 그냥 침대에 누우면 옛날에 그런 적 이건 사실 아, 그럼 저 보고 더럽다고 할 수 있는데 더럽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귀마개를 끼고 이거 하고 자. 왜냐면 잘라 그러는데 이제 계속 호텔이랑 이 침대랑 바뀌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잘라 그러면은. 여기 공기청정기랑 갑자기 화장실 에어컨 이런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야. 아, 알지? 저는 이제 좀 달라졌어요. 왜 어떻게? 우리 집이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 아, 저는 약간 이제 그 조금의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인이 됐구나. 아니 여러분 제가 런던에 그 친구들이 와서 같이 진짜 오랜만에 나갔어요. 이번 투어 때 제가 잘 안 나갔는데 나갔는데 이제 길을 한 3시간 정도 걸었었는데 아 같이? 네 걷는데 좋지 제가 워낙 또 걸음걸이가 느리잖아요 예. 아 그래요? 네 친구들 다 앞에 있고 정국이랑 다 앞에 있고 저 혼자 이렇게 걷는데 차 지나다니는 소리 예. 자전거 소리 갑자기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 갑자기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은지 집중해서 들은지 오래된 것 같아서 좋죠 막 그 상가에 있는 그 이거 펄럭이는 소리 감성적이네. 네, 그러니까 나도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아닙니까 거의. 아 형들이 그래서 아 친구들이. 좋죠. 아 근데 맞아요. 너 벌써 지쳤냐고 네. 그러길래. 아니 나 지금 되게 즐기고 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사람이 좀 그럴 때 저는 공원 가면 이제 새 지저귀는 소리. 맞아. 물 졸졸 흐르는 소리 이런 거잖아요. 네. 나무들 바람에. 아, 원래 스치는 소리. 형이 너 감성적이는데 그게 아니라 형이 훨씬 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사람은 좀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쉬워. 아 나는 이제 이 말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뭐지 형이 이제 혼자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모두한테 사실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아무 터치 안 하고 네. 저는 한 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제 좋죠. 가만히 정말로 누가 말 거는 사람 없고 뭐 저기 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뭐 바람 지나가는 소리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그냥 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란하면 이제 한 코엑스까지 이제 예를 들면 그 신사역에서 코엑스까지 걷는 거야.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음악도 뺐다가 들었다.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걷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네. 그럼 음악을 듣다 보면 이제 음악이 질려요. 쿵쿵대는 게. 그러면 이제 빼요 이어폰을 빼. 그러면은 갑자기 소리가 착 들리잖아. 자동 탈 때 똑같거든요. 그게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제 새로운 BGM이죠? 제가 왜 이제 이해했다고 하는 거냐면 예전에 남준 형이 막 그런 게 분명히 중요할 거다, 너도 좋아할 거다 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혼자 저기, 걷는 거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때 옛날에. 제가 한 2시간 가량을 혼자 걸어갔어요. 꾹 참고 걸었어요. 걷는데 힘든 거예요. 한 40분 지난다 힘든데 그리고 꾹 참고 계속 걸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근데 2시간쯤 되니까 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뭐라 안 하지.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돌아갈 때 택시 타고 갔잖아요. 아, 나 돌아갈 때 택시 많이 타요 저도. 저 가서 바꾸자 이제. 네, 뭐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건 뭔데요? 좀 더 귀여운 거. 이거 할까? 아, 이건 좀 그렇다. 어우 야, 부산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할까요, 지민 씨?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이게 좀 괜찮네요. 그죠? 정 예뻐. 네, 좀 멋있어 보여. 아, 뭐야? 깜짝이야. 하나, 둘, 셋. 아. 세상 좋아요. 아 옆으로 안 나갔네. 저 V의 관계자 보고 계세요? 옆으로 나가는 거 좀 개발해 주십시오. 아 이렇게 나가게? 어. 아 이렇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한국 계신 분들은 지금 아침 5시? 6시? 지금 깨셔서 이게 무슨 뭐 하고 있나 싶으실 거예요. 큐트! 네. 네. 사실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어떻게 사나 좀 얘기나 하자고 킨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켰어요. 그냥 일단 키자. 네, 일단.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거. 아 일단 네. 아 항상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꽃가루 받아서 먹어도 되나요? 아니 그럼요. 네. 이제 이렇게 키고 싶어서 여러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싶어서 이제 키겠다고 이제 알리고 이제 막상 오면 아 막상 이제 카메라 안다 이 지금 이 방송을 키는 핸드폰이 오면 받으면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아 키고 싶어서 달라드렸는데 뭔 얘기를 하지? 뭔 얘기를 이제 뭘 모를 때는 이제 댓글을 읽으면 되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바꿉시다. 오. 자신 있습니까? 아 자신 없습니다. 아 이게 좀 뭔가 덜 거슬리면서 좀 귀여운 거 없나요? 없을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왜 그랬죠? 예. 지민 씨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생각 없이 삽니다. 지금 내일 두 번이면 끝이에요. 됐습니다. 어? 너 이거 끄면 이따가 킬러 갈 때 나처럼 꺼진다? 아니요, 그냥 형만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너무 형 나와가지고 아 나 그것도 봤어요 형 무대 하는데 우리 윙즈 하잖아요. 네. 하는데 형 그 캣워크라고 하죠? 캣워크가 뭐죠? 쭉 옆으로 쭉 뻗어 있는데. 아 윙. 예. 그쪽에서 형 모니터 발로 차고 가는 거 봤어요. 저요? 네. 저 공격적인 사람 아니에요? 엄청 터졌는데 형도 몰랐어요. 형 치고 지나가는데 모니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니터 쏠렸습니까? 안 쏠렸어요. 그럼 됐죠. 그렇죠. 그럼 됐죠. 그럼 된 거지.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죠? 김을 빠져나온 줄 알았네. 파손은 안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요즘 아 저 오늘 그 폼피두 갔다 왔어요. 폼피두 센터. 저 오늘 어디 나갔다 왔더라? 폼피두 미술관. 저 오태영이 오늘 나갔다 왔던데. 호석이. 호석이 호석이랑 이제 태영은 약간 쇼핑 쪽이에요. 저는 오프라인 쇼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글쎄 왜지? 아무튼 좋아. 그것도 왜네? 뭐 생각해보니까 형이 저 온라인으로 다 사요. 사고 쇼핑하... 쇼핑하러 가야겠다 하고 가는 걸 좀 못 본 거 같아. 아 나 운동하는 게 정신 좀 차려야 돼. 정신 챙기고. 아니 그건 못 본 거 같네요. 아 저 좀 오프라인 쇼핑 잘 안 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아,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측이라고 하죠. 네. 대충 견적 나옵니다. 보면. 아 딱 보면 이제 적당히 보면 아 이 정도면 나한테 맞겠네. 아니, 사실 뭐 환불한 적도 많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형은 보통 이제 해외 대상도 많이 하시니까 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 환불하기 어렵잖아요. 뭐 사실 너무 프라이빗한 부분이라. 아 그래요? 네. 아 많은 실패와 이제. 아 프라이빗한 걸. 네. 아무튼 저는 예 폼피두를 갔다 왔고요. 네. 아 거기서 이제 딱 이제 뭐 미술관도 미술관인데 이제 마티스를 좋아해서 마티스 열심히 보고 피카소 보고 그랬는데 이제 루프탑 있어요 거기. 네. 딱 올라가면 이제 몽마르트, 에펠탑, 저기 멀리 보여요? 지금 수리중 노틀담 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딱 이제 그 형님이랑 이제 경호 형이랑 딱 앉아가지고 맥주 한잔 빡 하는데 이제 하씨 장난 아니었어요? 어 오늘 날씨 진짜 좋았어. 오늘 날씨 되게 좋긴 하다. 아, 하나 걱정인 거는 여러분 그 파리가 이제 약간 백야. 아 나 이게 날이 안 저물더라고요. 영어로 뭘까요 백야? White night, hundred night. 백야, white night. 아무튼 Why night? 10시가 넘어.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아 죄송하고요. 네. 그 뭐지? 저희가 내일 이제 여기 시간으로 8시 공연인데 아마 지금도 해가 떠 있거든요. 지금 해가 떠 있어요. 네.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해가 떠 있는데 아마 공연 끝날 때까지 대낮에 함께하는 파리 시민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대낮에 하는 페스티벌.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요. 아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까 재밌을 것 같아요. 형 근데 아까 전에 끝나고 아 멤버들이랑 단체로 하는 리허설 끝나고 저 전모진하고 샌드피티하고 유포리하고 이제 정국이랑 저랑 둘이 남았어요. 둘이서 소아시랑 아이돌을 갑자기? 둘이, 네, 둘이서 불렀어요. 그래서 안 왔구만. 기다렸잖아요. 아 네, 둘이 같이 한다 해놓고 거의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지금 운동 가야 되는데 지금 아 둘이서 불렀는데 아 네. 재밌긴 재밌었는데 너무 무대가 크더라. 둘이서 하기 너무 커요. 아 이거 뭐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아 그냥 돌출해서 그냥 이러면서 했는데 갑자기 왜? 아 요즘 정국이가 하길래 아 정국이 요즘 욕심 많이 내서 네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해봤어. 어때요? 앞으로 정국이와 같이 그 계속 하실 마음이 있습니까 리허설? 왜냐면 걔랑 같이 기다리게 아 너 기다려야 되죠 어차피. 왜냐면 이제 둘이서 저희가 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세렌디피티 이제 개인곡 리허설을 하니까 제가 좀 뒤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타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릴 바에야. 네. 같이 노래하면서 맞습니다. 네, 좀 더 시간을 예쁘게 쓸 수 있어요. 멋지게 하게 쓸 수 있죠. 네. 네. 왜 자꾸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제가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정서가 네. 좀 이렇게 예, 불안하신 거예요. 네. 왜 자꾸 돌린 거예요? 이게 심지어 바지끈이에요? 바지끈? 아니, 예? 없어. 아, 수준네요. 네. 이렇게 뭔가 그 지훈 씨, 네. 아 이게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뭔가 막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 지훈 씨 인터뷰야 뭐야? 그 이제 그 유닛 곡 아 공개됐죠 나오는 거 안 된다? 뭐야? 좀 모릅니다 아무것도. 게임. 예? BTS 월드. 공개됐어요? 나도 몰라. 난 모릅니다. 조용히 하자 일단. 아니야 나 됐어. 나 몰라. 나 본 거 같은데. 기사였어? 뭐 어디 봤는데? 잠깐만. 트위터 뭐라고 쳐야 돼요? 아 트위터 그 계정 있어요. BTS 월드 계정. 그리고 그 우리 회사 거기 있었잖아요. 공식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 저 하루 전에 어 큰일 날 뻔했네. 그래 어디서 봤다니까 내가
자, 1위 첫 번째 OST 진 지민 천국 내 꿈은 여기 스테이 나 포기 안 할게. 어, 이게 제목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 들어봤어요. 메일로 왔잖아요. 예, 어, 저희 거 먼저 공개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개되는 거예요? 네. 님들이 아, 그, 아 그래서 막 그 얘기가 있었구나. 아무튼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어때요? 네, 굉장히 아, 약간 지금 제 폰에 있거든요. 약간 좀 트렌 이 노래 좀, 지금 제가 여기서 스포할 수도 있, 스포해야 공개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트렌디 하던데요. 트렌디? 트렌디 하시면 트렌디 하던데. 아 이게 원래 누구야? 그 아 아 아 제발. 원래 이게 제 곡이었어요. 사실 이게 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다가 이제 유닛 곡으로 바뀌면서 이제 진영이랑 정국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뭐 정국이는 뭐 말 것도 없이 목소리 뭐 너무 좋고. 진영도 바이징 들어보셨어요? 어, 아, 우리 다 같이 들었잖아요. 아, 밥 먹으면서 다 같이 들었거든요. 공개되자마자. 아, 맞다 맞다. 그 에피소드도 있죠. 전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진영 색깔은 그 뭐지 우리 팀이 보여준 색깔이랑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멤버 굉장히 유니크하죠. 네. 저희 팀 내에서 단 한 번도 네.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전 너무 좋았어요. 이밤 그 이 밤. 예. 네. 저는 이제 가이드도 들었거든요. 아 형이 좀 좋아. 아니 이제 진영한테 아, 있나? 그 진영한테 장문에 그 톡이 온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이 형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도와달라고? 갑자기 김석진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석진 형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연속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난 7년째 모니 형이라고 저장돼 있는데 모니 형. 어 맞아. 어 예. 그래서 아 진영 건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진영이 뭐라 보냈냐면 어, 저 여기 비춰도 안 보여. 아, 그래? 이거 예. 아, 예 화면이 안 보여. 부사가 뭘까 봐. 자 이렇게 보여. 아 어디 있다. 나 자작곡 다른 데는 대충 썼는데 B파트가 너무 안 나와서 멜로디가 촌스러워서 내가 쓰면 너무 촌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B파트만 써줬으면 안 될까? 이게 나와야 하는데 녹음을 너무 안 맞아서 해서 제가 넘겨주십시오. 했고 이제 진영이 굉장히 본인을 닮은 귀여운 이모티콘 보여. 진짜 귀엽네. 도와드림. 아 형 근데 만우절 장난 아니죠? 아 4월 1일인 거예요? 이게 4월 1일이어서 3월 30일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 보내서 아 만우절이라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진영이 이제 답장 보냈어요. 오늘 만우절임? 12시라 좀 이상해서요. 그랬더니 나 리얼 급함 이러면서 보내세요 지금 당장. 활동 끝나기 전까지 끝내야 돼. 나한테 없고 동현한테 있어 말해줄게. I love you.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학생 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근데 보여서 아마 반영을 그래서 제가 형 보고 이제 그 반영을 전 늘 그렇게 하잖아요. 반영하고 싶은 건 하고 이제 형이 원래 하고 싶은 얘기는 형이 하고 처음 딱 들었는데 그때 피아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 언제 준비했는지 난 몰라. 이 얘기 좀 됐어요. 전혀 난 모르고 3월 전 2월 막 이럴 때 있을 거야. 아, 제가 알기로 훨씬 더 전이에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원래 계속 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좀 그랬나 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원래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그 자작 오래 되고 바로 그냥 준비했던 걸로 아는데 뭐 여러 개를 했겠지. 그래서 이걸 딱 보냈는데 노래가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네. 이제 막 그 형의 반려동물들 있지 않아요? 네. 생각하면 쓴 거라고 해서 되게 그렇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서 아 발전하는 진영 너무 멋있습니다. 옛날에 그 저희 LI 투어 할 때도 제 유 아 그 전 투어인가 아 LI 투어 맞을 거예요. 진영 라이브 하는 거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진영 라이브만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준비하고 딱 나면 진영 라이브 하는 거였어요. 에피파니? 예. 근데 이제 라이브 하는 게 좀 말도 안 되게 확확 느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연습하니까. 뭐 사실 진영 라이브는 뭐 항상 안정. 예, 뭐 되게 별로 뭔가 뭐라지? 나만 잘하는. 뭐랄까 큰 항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민 씨는 이제 그 티어 제가 하러 갈 때 있잖아요. 네. 밑에서 딱 들고 있어요. 전문진을. 그럼 딱 이제 아 오늘은 지민이가 전문진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이제 이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 약간 필이 좀 어떤 날은 약간 아스트 원유를 약간 좀 길게 끌지 않습니까? 좀 애절하게
어떤 날은 굉장히 담백하게 끊잖아요. 이렇게 끊잖아요. 어떤 날은 약간 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기대하면서 저는 호석이랑 오늘 어떻게 끝낼까? 이러면서 이제 되게 기대하고 아니, 저는 내내 딱 듣고 올라가죠. 이제 다들 받아서. 멤버들 너무 잘하니까 아 굉장히 아, 잘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나도 빨리 이제 그 받쳐줄 수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 근데 전 못진이 사실은 나는 되게 그래도 되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예, 아 왜냐면 그치? 약간 저도 아 되게 떨려요. 그 그러니까 그런데 기복이 있긴 하잖아. 네. 그래도 그 워낙 저는 좀 되게 심하잖아요. 워낙 이제 그 딱 서서 이제 완전 보컬 역량 100%로 뽑아내야 되는 곡이다 보니까 래퍼처럼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보컬들 라이브가 훨씬 힘들어요. 래퍼들보다. 래퍼는 솔직히 저는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지르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보컬들은 이제 춤을 추면서 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끌어야 되니까 사실 래퍼들이 라이브 하는 것보다 보컬들이 라이브 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가사 외우는 게 솔직히 래퍼들 빡세고 그 이제 라이브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게 사고 없이 하는 건 보컬들이 훨씬 힘들죠. 아 근데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하니까 뭔가 그렇게 이유를 두고 싶지 않았고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치? 그냥 뭔가 그냥 이 계속 하면서 했던 생각은 그냥 원래는 옛날엔 제가 막 실수하고 못하고 이러면 되게 막 좌절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많이 눈치 봤어요. 미안해요. 어 지민이가 어떡하지? 아니 지금은 약간 마음은 안 좋은 적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예 그런 조금만, 그런 아예 조금만 안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약간 이런 내가 더 빨리 늘어볼게 약간 이런 망가진 거. 아니 전에 솔직히 말해서 이 보컬 4명 전원에게 다시 이 춤을 소화하면서 이 라이브를 소화한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전 항상 뭔가 감사함과 네. 이 진짜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희 멤버들이 제가 참 하면서 느꼈던 거는 공연하면서 되게 서로에게 시너지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의지도 되게 많이 되고 보면서도 많이 배우고 아 많이 배우죠. 네, 진짜로 네.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형 러브할 때 너무 좋아요.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뭐나 어떻게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했어요. 아, 저는 그때 좀 보거든요. 아, 저도 봐요. 올라가기 전에. 아, 그래요? 네. 아, 형 거 보고, 아, 형 거래. 아, 역시 그래. 너무 잘하니까 형이 그래, 됐네, 갑자기. 그래, 형 거 보고, 이제 윤기 형 거 보고, 어, 예, 호비 형 거 보고, 네. 이제 정국이 형 거는 이제 약간 준비하느라 좀 잘 못 보고, 날아다니는 거 잠깐 보고. 그랬구나. 예. 아 제가 봤는데 그냥 형 곡을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뭐 이게 나누는 게 되게 보이는 곡이라고 해야 돼요. 제 곡은 사실 그 나머지 형들의 곡보다 약간 좀 힘을 뺐죠. 예, 그 네. 되게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보여서 그리고 다 같이 따라 불러주고 이런 게 너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윤기 형이 춤을 춰준 덕분에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었죠. 아 윤기 형 처음 춤췄을 때 최대 엄청 충격이었는데 최대 반전. 근데 윤기 형이 춤추고 싶다고 한 거 여러분들 모르죠? 어, 얘기했었나? 얘기하지 않았을까? 안 했던 거 같은데 윤기 형이 먼저 추고 윤기 싶다고 아, 이렇게 딱 반전 이렇게 딱 해서 네. 하면 그래서 막상 춤 레슨 받으니까 투설투설 하긴 하는데 또 열심히 해요 맞아, 하면서 맞아. 막 엄청 투덜했잖아요. 아 괜히 춤 하자 그랬나 이러면서 하는데 막 또 투덜투덜 하는데 또 가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네. 그 모습이 되게 웃겼어요. 자기가 한다 해놓고 아 힘들다고 막 투덜대는데 할 땐 또 하고 Alright 하면서 또 막고 무대에서 또 되게 재밌어. 되게 되게 재밌는 거 캐릭터 있어 진짜 다들. 아 그 콘서트 갑자기 얘기하는데 콘서트 얘기하면 진짜 할 얘기 엄청 많아. 뭐, 사실 지금 콘서트밖에 하는 게 없어. 콘서트 얘기밖에 할 게 없네. 운동 얘기할 거 있나? 저 운동 요즘 제 솔직히 뭐 빡세게 하는 건 아닌데 저 웨이트 합니다. 아 근데 지금 필라테스를 지금 혼자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지금 같이 남주형 필라테스 진짜 좋아.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사실 그 이제 선생님이 항상 저한테 선생님께서 항상 어디 가서 필라테스 하지 말라고 하셨고 필라테스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저는 약간 재활이라고 내 수준의 필라테스는 약간 필라테스가 아니다. 왜냐면 이제 막 보면 인터넷에 가끔 필라테스 진짜 하시는 분들 보면 막 진짜 아~ 막 난이도가 막 아, 그 세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이제 아 농담인데 그러니까 농담인데 근데 진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보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이렇게밖에 안 됐으면 지금 남들이 저도 유연성이 제 삶에서 제가 7살 때 이제 일산에 왕호 태권도라는 데가 있었어요. 왕호 태권도에서 이제 그 사범님한테 관장님한테 발바닥 맞으면서 이제 일자로 다리 찢을 때 정확히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8살 때. 그때는 됐죠. 그때 다리 일자로 찢었죠.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제 인생의 유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저도 엄청 뻣뻣했어요. 너무한다. 아 진짜로 여러분, 형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아 형 저 진짜로 이 정말 이거 다리 째는 것도 90도에다가 저 이랬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 지금 이제 예전처럼 되진 않는데 이제 뭐 앞으로 막 이 뭐 아, 그랬었다? 네. 언제 얘기해요? 언제적 얘기해요? 부산예고 시절 이게 아니죠? 부산예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랬었는데 아, 진짜. 이제 너 가서 거의 뭐 혈관 막 그 터질 때까지 찢었대.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어쨌든 내가 여기 이 직업을 하고 싶은 목적으로 이제 디딤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막상 하면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 어차피 아니, 내일이 됐으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사실 무용은 스트레칭이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애기 초 저는 잘 모르지만 스트레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커요. 아 그래서 스트레칭은 그냥 모든 그냥 삶의 필수품인 것 같아 그건. 그래서 목숨 걸고 했었죠. 제가 너무 뻣뻣해서 진짜 다리 이렇게 벽에 대고 벌려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못 접어요. 와. 이게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그래서 남이 접어주고 막 이랬어요. 아 근데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봐. 연습생 때 생각해봐. 연습생 때요? 어 그때 이제 다리 좀 찢겠다고 솔직히 저는 일자로 찢어볼 생각은 전 추워도 없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거울에다 대고 이제 거기서 잤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하면 내려간다고. 네. 그거 아 그거 지민씨가 알려주지 않았나? 후석인가? 제가 알려줬어요. 네, 그래서 거울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잤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다 춤 레슨 하다가 기절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가서 이러고 잤잖아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아 진짜 그런 적 있었나? 그래서 많이 했었지 그거. 아, 벽에다가 이렇게 대고 왜냐면 그 고통 없이 조금씩 내려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아 맞아요. 천천히 내려가고 이제 근데 못 접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근데 이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야 일로 와봐 누가 좀 접어줘 이러면서. 아 근데 우리가 어제죠? 어제 다 같이 밥 먹 아 이틀 전인가?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얘기했던 이틀 전인가 어젠가 저희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실제서? 네 옛날 생각 우리 모임에 치 옛날 얘기밖에 안 해요. 아 진짜 무슨 뭐 나이 다 든 사람처럼 무슨 뭐 할아버지도 아니고 진짜. 근데 만나면 진짜 저희가 만나서 수다 떨잖아요. 진짜 한 3시간을 그냥 지나가요. 아 에피소드 하도 많아서 그래요. 하도 붙어 살아서. 그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저희가 옛날에 아, 맨날 하죠 솔직히. 그러니까 막 나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게 계속 나와. 맞아 그게 신기해. 네, 애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포인트가 달라. 어떤 부분에서 이건 내가 막 피해자여서 막 기억해 막 그런 게 다 달라. 그때 네가 막 그렇게 했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우리가 싸우고 이런 일도 없으니까 옛날에 이러면 싸우지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그놈의 짜장면 그 얘기는 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만약에 네? 방송 나가게 돼서 짜장면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 짜장면 얘기 내가 어디 방송에 나간다 그러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 짜장면 얘기를. 아 짜장면 너무 먹고 싶어. 지금도 짜장면 지금 먹고 싶어서 미칠 것 같거든요. 영화 한국 가면 짜장면부터 먹고 싶대요. 아 나 진짜 짜장면 때문에 너무 진짜 하. 저 한국 가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 난 비빔국수, 그 다음에 회냉면, 미나리. 미나리? 아니 그 있어 그 아무튼 있어. 내가 상호명을 얘기를 못해서 초록잎? 아니 그 막 그 계란 막 볶아먹고 그거 먹고 싶고. 아, 음식이 진짜 예. 네, 저는 요즘에 음식 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데 평양냉면 회냉면이 제일 먹고 싶었고 오이 소박이 팍. 하, 오이 소박. 근데 사실 뭐 해외에서 저희 한식을 되게 많이 먹어서 저도 약간 이제 오리지널 먹고 싶은 거 저희 오리지널이 조금 이제 라면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 라면 그만 먹고 싶어 진짜. 근데 라면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희가 이틀 전에 먹어요. 진짜 겁나 잘 먹었다. 누가 라면을 먹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끓여 먹어요. 아 근데 해외 나오면 이제 그 라면의 그 뜨끈한 국물이 이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인정? 진영 오늘도 먹었잖아요. 아 그거 하루에 한 두세 명씩 무조건 먹지. 먹게 돼 있지. 라면의 법칙. 보이면 일단 뜯게 돼 있어. 예, 정말
쓸데기 없는 얘기로 이제 40분이 흘러갔는데요. 벌써 40분 지났어요? 네. 쌀쌀대기 없는 얘기 한 20분만 더 하시죠. 뭐 하실 얘기 없어요. 뭔가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 약간 공개 타이밍인가? 아 약간 이제 약간 컨페션 타임이야 오늘. 요거 이제 제가 어차피 이거 이제 그 카메라 측에 넘길 거긴 해요. 근데 이제 지민 씨 예? 어차피 이거 약간 저화질이니까 제가 공개를 할게요. 아이 아 그래 그 가로 버전으로 이제 공개를 하자. 근데 이게 무슨 영상인지 아십니까 지민 씨? 아 혹시 무슨 얘기를 했을지 모르니까 소리는 끄고. 뭔 영상인지 아세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좀. 왜? 아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 싫어요? 나는 싫어요? 저번에 그 싫어요? 노래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지 말까요? 아 이게 상관없는데. 왜 겁나 멋있잖아. 진짜 멋있었지 이건 이거. 언제 찍었어 이런 거? 찍었지. 네가 비행기 뜰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건 솔직히 이거는. 근데 진짜 알죠. 지금. 자 이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지민 씨가. 보이세요 지금? 지민 씨가 이제 지민 씨가 영어 공부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제가 너무 멋있어서 찍었어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안 찍으려 그랬는데 왜 찍었냐 이거를 일단 그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남준이 형 말을 들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 이게 한 8시간 넘게 갔나? 그지? 저희 딱 한 8시간 반에서 9시간 브라질에서 런던 갈 때지. 비행을 딱 10시간 정도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지민이가 비행기 뜰 때부터 내려갈 때까지 영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책에다 곡 쓰면서. 그래서 불도 이 독서등 켜는 걸 근데 이제 비행기 이러고 안 되면 어떡해. 비행기 공부 초보여서 그런지 독서등을 몰라요. 독서등을 몰라서 얘가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불빛 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건가 싶어 가지고 저기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지민아 여기 독서등 켜라 그랬더니 처음에 아 필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계속 이러고 하길래 이거 켜줬어요 이렇게 키라고. 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너 진짜 열심히 하더라. 아 근데 그런 생각이 이거 들었어요. 이거 솔직히 미담이잖아요 이거. 하는데 너 이렇게 아 저 약간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아니 이제 제가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민 씨? 아 남준 혼자 너무 고생해서 원래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에요. 아 진짜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계속 똑같은데 그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애니메이션 영화 보스 베이비 영화를 마치 보스 베이비 예, 전체도 아니고 딱 20분 정도의 양을 그냥 맨날 똑같이 지금 거기까지 한 부분을 네. 맨날 똑같은 부분만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자막이랑 그거 다 끄면 이제 들리긴 들리더라고. 어 이제 들려?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게 들리는 거. 내용이 들리는 거 이거 듣고 아 이 단어는 이 뜻이었지. 근데 이 정도인데 제가 이거 봤다고 해서 달라진 게 사실 딱히 없더라고.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제 아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진짜 영어가 들릴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이 대사를 처음부터까지 다 써요. 20분 동안 대사를 다 받아 적은 다음에 그 집전학으로 그거를 이제 어순별로 나눠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서 저한테 막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가져오는데 단어 수준이나 문장 수준이 진짜 높은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막 몰라가지고 뭐지 말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이 추측하면서 이제 근데 보스 베이비가 보니까 제가 영화는 안 봤는데 이게 그 이게 애가 이제 아기가 이제 그 보스가 되면서 하다 보니까 재밌게 약간 꼬아서 하는 문장들이 되게 많더만 일부러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서 되게 어린애들이 엄청 그래서 이게 왜 어린애가 이런 말을 하지 이런 문장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쪼개가지고 전부 다 적어가지고 그걸 막 해석을 하는데 야 근데 나 한두 시간 하고 솔직히 말 줄 알았어. 저러다 말겠지 그랬는데 와 진짜 비행기 뜰 때부터 내릴 때까지 하더만. 그래서 비행기 두 시간 내리기 전에는 저한테 계속 와서 물어보고 저도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근데 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동 받았어요. 기억에 남는 단어 그 엠비전이랑 이미진이랑 상상하다 둘 다 상상인데 왜, 뭐가 다르죠?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그 답해주시고 아 근데 진짜 뭐 고생이라고 생각해주는 게 솔직히 공학자들 고생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 하는 것 뿐이고 뭐 지민 씨도 만약에 지민 씨가 하실 수 있었으면 지민 씨가 하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저는 제가 항상 미안하죠. 불량을 이제 좀 아 전혀 그런 이게 나눠서 이제 그 아무래도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항상 제가 답변을 다 뭐 솔직히 요즘에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여전히 상황 시츄에이션 바이 시츄에이션으로
여전히 그 제가 답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걸 얘기하고 안 내면 이상하다고. 제가 이제 BTS엔 왜밖에 얘기를 안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까 항상 좀 미안하고 친구들한테.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에피소드니까 이제 풀자면은 2017년 이제 5월에 저희가 빌보드로 처음 왔었잖아요. 그래서 막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봄날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의자 7개 이렇게 앉혀갖고 저 이렇게 헤어밴드 하고 나투데이 의상 맞죠? 피땀 눈물. 아니야 나투데이 의상이었어. 아니 그 노래 나왔을 때 처음 가지 않았어요? 봄날 나오고 나서 봄날 나투데이 나오고 2017년 빌보드 때문에 처음 갔을 때 네. 갔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당연히 서면 인터뷰인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룰루랄라. 예, 녹화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갔죠.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는데 갔는데 갑자기 딱 앉혀놓더니 아 이제부터 1시간 동안 11개의 미국 방송사와 실시간 인터뷰를 진행할 겁니다. 아 맞아 그거 기억난다 기억난다. 지금 나가신 이사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진짜 완전 충격받은 거야. 예? 뭐라고요? 아니 뭐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영상 인터뷰라고. 그랬더니 아 찍는다고는 얘기했다. 아 근데 찍는 건데 저는 라이브인지 몰랐다. 그냥 인터뷰하는 거 녹화만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통역사 있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차분하게 진행되고 인터뷰는 서면으로 나가고 약간 뭐 컷만 이제 나눠서 나가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앉혀놓고 아 이제부터 11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쇼크 받았는데 이제 뭐 컴플레인 할 시간도 없이 이제 아 근데 그때 뭐 아마 제가 그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이걸 뭐 모르겠어요. 제가 미스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좀 그런 걸 안일하게 봐서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미스커뮤니케이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와 진짜 미치겠는 거야. 그 1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했지. 아, 하니까 되는 거야. 되기는 어떻게 되는데 그때 근데 진짜 그때 근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던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조지아 방송사가 있었어요. 조지아 이제 남부지방에. 그래서 사투리가 심해요. 우리나라 부산이나 이제 광주처럼 사투리가 심어서 이제 사투리가 있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가 보다. 남부지방 분들은 약간 이제 말 이렇게 끌어요. Hi, my name is Tom from Georgia. What does BTS stand for? 약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네, 천천히 말씀. 근데 제가 악센트를 진짜 알아듣느라고 귀에 쥐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2014년 케이콘 했을 때 이제 로이터 통신이랑 인터뷰 처음 했을 때두 줄을 2시간 동안 외웠어요. 그두 줄을 얘기하려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계속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계속 상황을 쳐다보니까 늘어. 콘서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그뭐 영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한국 인터뷰도 그렇잖아요. 계속 어떤 질문이 아 이런 그만 한다 질문도 보면 오는구나 하면서 이제 보면 옛날에야 저와 윤경이 다 했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종국이도 잘하지, 당신도 잘하지, 종국이 많이 태형이도 잘하지, 뭐 진영 태형이도 원래 잘 잘했고, 태형이도 뭐 많이 호비도 뭐꼭한 번씩 보태고. 이제 뭐 사실 누가 이번에 특히 그 여기 와서 그 웸블리 와서 기자회견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되게 고르고 했잖아요 인터뷰를. 그쵸? 되게 아 이제는 인터뷰를 되게 누가 아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옛날에는 막 담당이 있었다고 쳐봐. 막 무슨 뭐 그치. 좀저 매력 어려운 담당이었습니다. 아 그랬었죠. 지금도 매력 뭐 담당이시긴 한데 뭐 아무튼 지금은 이제는 어떤 그 되게 심각한 질문이 나와도 모두들 굉장히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서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저도. 그냥 요즘 다들 그냥 제 옆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이 딱 나오면 다들 뭔가 이제 알지 않아? 그냥 뭐 안다기보다 그냥 다 적극적으로 되게 내가 해야지.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맞아 맞아.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형도 적당히 이렇게 눈치 보다 누가 하면 이제 딱 빠져주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나도 사람이니까 내가 입에서 뭐 질문이 결이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 질문들도.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면 제 입을 통해서 또 비슷한 단어로 나가니까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제가 그 답변을 듣다가 아 이런 게좀더 적절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솔직히. 내가 생각하는 네. 거랑 다른 막 대답들이 막막 나오는 것 근데 같아 진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그 입으로 얘기해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심지어 저보다 훨씬 더 나은 답변을 얘기해 주는 친구도 저는 있고. 그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 태형이가 얘기할 때 태형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형이는 항상 인터뷰할 때 되게 많이 떨거든요. 근데 말 한마디 딱 하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듣다 보면 그한 방이 있다고 해야 돼. 되게 감동적인 뭐 되게 그 그렇지. 말이 느껴질 때가 확 있어요. 친구가 일단 약간 톤이 멋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아 형도 멋있잖아요. 아니 태형이는 나보다 더 깔리잖아. 약간 안녕하세요. 근데 그것도 되게 긴장해서 그러는 거지. 사실 귀여워. 제가
근데 그 말씀들을 들을 때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있다가 자세히 들어보시면 진짜 그 딱 있어요. 자기가 정말로 생각하던 게 뭐였는지 딱 그 꺼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너무 한 방으로 이렇게 오는 멋있지. 것 같아요. 네. 아니 각자만의 그 표현들이 생겼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제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뭔가 아니 여전히 뭐 부담 갖고 그래도 뭔가 어려운 질문 오면 내가 답변해야지 이런 건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 항상 하지만서도 그래도 뭔가 예전보다 이제 뭔가 그런 건 좀 덜한 느낌 확실히.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부담감은. 다들 어쨌든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 한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앉으셨죠? 아, 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오, 진짜네. 이제 좀 붓네 그래도. 그래도 아, 약간 그럼. 뜨긴 했는데. 아니 아니 이건 이제 아클라스건이 그래도... 짧아서 어쩔 수 없어. 저랑 태형이 약간 요 약간 그 예 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좀 붓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이 아클레스건 좀 더 늘어나는구나.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자세가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아니 저는 이 자세가 정말 편하거든요. 나도 근데 그 자세 편한 사람 하고 있다. 이 자세가 너무 멋있어서 옛날부터 되게 따라하고 싶었어요. 뭐 어떤 게 멋있죠? 저 그냥 뭐, 멋있잖아 그냥. 아니 말고 이상한 영화에 이상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전 진짜 단순 편해서 하는 거. 네. 예. 그러네요. 우리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콘서트와 그 저기 뭐야 갑자기 인터뷰 얘기까지. 네. 예.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하실 말씀 약간 약속 얘기 좀 해주죠. 뭐였는데 그래도 약속 크루 아닙니까 저희? 아. 약속 유닛이잖아요. 아 그. 그 차에서 우리 막 그 얘기 나누던 거 막 그거 찍혔나? 다큐에 거의 안 찍혔지. 네. 카메라 해놨지. 그런 게 좀 사실 좀 약간 좀.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해하시고 약속이라는 곡을 만들면서 남준영이랑 나눴던 얘기들이 되게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요. 재밌었어요. 네. 형이랑 나눈 얘기들이 막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형이 얘기하면 내가 와. 이게 단순히 곡 쓰고 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차에서 네, 형 방에서도 막 몇 시간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있었죠. 아, 두 번. 아 그건 이제 진짜 쓸 때. 근데 그 처음에는 원래는 곡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 모였는데 그런 얘기 예를 들어서 막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몇 시간 동안 그 얘기만 갑자기 하다가 또 곡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약간 얘기가 좀 잘 통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아쉬운 건 이제 서성거렸던 거야가 안 들어간 게 난 제일 아쉬워. 그건 진짜 그건 내가 뺏고 싶은 그런 가사였어. 그걸 제가 맨 처음 썼던 가사였죠. 서성거렸던 거야. 근데 제가 어떤 거였냐면요 중간까지 아무런 가사가 없고 그냥 중간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서성거렸던 거야. 그래 그거였는데 했었는데. 제가 그걸 딱 듣고 이거는 서성... 막 이랬잖아요 형이. 어, 네가 왜 그걸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서성거렸던 거야가 딱 나왔어요. 서성거렸던 그냥 뭐 잠시 뭐 서성거렸던 거야. 근데 그걸로 아 이 잠시 곡이, 서성거렸던 어, 잠시 거야. 잠시 서성거렸던 거야. 이걸로 이 곡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잠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를 해줄 때 나와 약속이잖아요. 이 곡은 맞아, 나에게 맞아. 대한 약속이니까 to myself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야 엄마 괜찮아 그냥 잠시 서성거렸던 거야. 너 그냥 여기저기 잠시 서성거렸던 것 뿐이야. 이렇게 해주면 나는 너무 위로받을 것 같은 거야. 아... 그래서 듣고 와, 야 뭐냐? 이거면 되겠네. 내가 그랬잖아 그때. 아 맞아. 어. 남준영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뭐였냐면요. 와 진짜 대박. 그 표현 지금 생각해도 대박. 저는 약간 노래를 처음 쓸 때 약속이라는 곡을 쓸 때 내가 그랬었지, 난 그랬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었는데 형은 이제 3인칭으로 만들자. 그게 나를 됐어요. 나를 여기 나를 한 명 더 만들고 야 너 지금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웃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지금 너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너 온전히 너였으면 좋겠고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큰 그 화자를 네, 화자를 나 이제 청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둘 다 난데 그렇게 그렇죠? 지민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정확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항상, 이제,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시작을 이제 해놨는데 이제 완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시작할 때는 뭔가 영감이 빡 있었어. 맞아. 와, 나 지금 이게 진짜 써야 돼. 이거 힘들어. 이거 써야 돼. 했다가 이제 시간이 그걸 아 이제 뭔가 적어놨으니까 메모로 남겨놔. 그러면은 이제 몇 달이 지나고 그 감정에서 빠져나오면은 그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맞아. 기분이. 그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래서 힘들었거든요, 되게 이 친구가. 아 약속이라는 걸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때는 이게 되게 막 내 얘기 같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 지금은 그게 잘 생각이 안 난다라고 네가 나한테 그랬었잖아. 아 맞아요. 맞지, 맞지,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내 얘기 같지 않다. 그때는 되게 내 얘기 같았었는데. 맞아요. 네가 그랬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끌어내려고 되게 애썼죠. 사실 되게 좋은 것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혼자 힘들어하던 지민이를 이제 그건 없다는 거니까 되게 좋은 거였는데 어쨌든 곡은 하나 시작했으니 완성을 해야 된다. 이제 이거였으니까. 이거를 못 끝내면 다음 것도 못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난 팬분들한테 또 고마운 게 사실 이거 팬분들이 그 약속이라는 곡을 써야겠다라는 가장 큰 영감을 주셨었거든요. 제가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참 이제 힘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시티필드에 갔었을 때. 요? 무대 딱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무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밖에서 서 있는데 이제 팬분들은 저희가 안 보이지만 저희는 팬분들이 보이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이 뒤로 약간 꺾인 틈, 자리. 틈. 예. 거기서 보는데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딱 갑자기 약속이란 키워드가 갑자기 머리에 탁 꽂혔었어요. 아, 무대 하러 가면서? 예. 걸어가는데 그게 이제 안 될 텐데 그런 생각. 이제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그 전까지가 제가 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비우자 이런 식으로 공연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아 약속이라는 곡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아 약속해야겠다 이제 내가 다른 이제 마음 버리고 방황하는 마음 버리고 내가 이 일에 대해 몰두하기로 했으면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고 그날 공연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울컥해서 막 울었었던 것 같아요. 팬들 앞에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 불러주시고 근데 저는 마음을 딱 찾고 나니까 막 그게 그리고 무대도 엄청 빡세게 하고 나니까 진심이 막 홀가분하고 예 막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았다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어쨌든 뭔가 하나의 이 그 마일스톤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정표를 이제 하나 딱 세우고 가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남아가지고 아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이거 어떤 감정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데 되게 의미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일기 지민이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나눠가지고 아 그때는 그렇네요. 어 참 그래서 그걸 들으면 이제 네가 나중에 그걸 좀 시간이 지나고 들으면 이제 아 이런 마음으로 썼었지 처음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지 하면서 그런 과정들도 기억나고 그러니까 종종 듣는데 사실 이 얘기를 남주 형이 아 2012년 아니다 14년 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런 감정들을 곡에다가 푼다. 그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게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예술이란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별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렇지 별거지 별건데 하면서도 존경스러운 이게 서로의 그 서로가 서로를 비우거나 채우면서 남는 과정들이나 찌꺼기를 서로 보면서 서로 위로받는 거죠. 그 보면 이제 저도 미술관을 하도 가다 보니까 네네 되게 자주 가시잖아요. 네 막 보면은 막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안 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작가의 그 상황 그때 시대적 배경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거를 했다고 하는지 뭐 인터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걸 듣고 그걸 보면은 막 붓터치랑 이런 게 막 새로 보여요. 막 거칠게 막 내려 그은 것도 있고 막 빨간색으로 그런 걸 보면 아 그런 게 보이는구나. 이 사람이 아 이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거는 이 작가의 예를 들면 후기 작품이다. 뭐 예를 들면 전성기 때 작품이다. 아니면 초기 작품이다 이런 게 이때는 주로 어디에서 보내면서 이런 뭐 어떤 사람과 사랑을 했고 이런 마음으로 주로 작업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그런 거 보면서 와 그런데 근데 보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안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보면 이제 오래된 작품이니까. 그렇죠. 보면서 이제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의 찌꺼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
한때 그 사람이 이미 거기서 빠져나왔고 뭐 예를 들면 후년 말년에는 달라 그, 그때 느낌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면 뭐 르누아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인상주의라는 거를 이제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말년에는 그 인상주의라는 그 화풍을 버려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아 뭐 그러면서 내 취향도 알게 되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시각적으로 볼 때 나도 이런 느낌을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으니까 막 아무튼 뭐 그런 데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만약 다음에 만약 갈 일 있으면 그렇게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런 거 잘 몰라요. 나도 몰라. 약간 나도 그래서 몰라. 제가 막 미술회 이런 데 안 가거든요. 뭐 조회할 게 없어요 전혀. 아니, 저는 네. 예전에 막 남준영 전 남준영한테 둘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번 미술관이 가보고 싶은 적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사실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정말 이런 거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게 갔는데 그림이 예를 들어서 누가 옷을 벗고 있으면 옷을 왜 벗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1차원적인 생각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네. 미술관에 왜 가나? 네. 그걸 왜 가? 이 예를 들면 뭐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이제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 이 그림이 예를 들면 몇백억이야. 그럼 가서 봐. 이게 왜 몇백억이야? 뭐 막 그런 게 있어요. 뭐 몬드리안 막 이런 거 보면 뭐 이게 뭐 이게 왜? 이러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냥 그 되게 약간 장난치고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대단. 근데 내가 이걸 만드는 내가 뭔가 나도 내 찌꺼기랑 기록을 만들잖아. 근데 이런 그러니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가서 마음이 작았던 가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얘기하는 그런 되게 예를 들면 글쎄 음악으로 치면 누가 있을까?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비틀즈처럼 누구나 다 아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면 피카소도 있고 모네도 있고. 저는 그 받아들이는 게 조금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비틀즈 같은 분들이나 마이클 잭슨이나 좀 옛날에 이제 다들 막 마이클 잭슨 비틀즈 할 때는 처음에는 뭘 알고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저 옛날에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지금 뭘 알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면 와씨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뭘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걸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뭘 알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미술도 가서 나도 봐. 그러면은 막 이게 이 사람 거 대단한 거고 이 사람 거는 예를 들면 뭐 시장가가 낮아. 그러면 이 사람 거는 별로래. 근데 난 이 사람 게 더 좋아.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서 보면 취향이 생겨요. 이 신기하더라고요. 예. 네. 그건 확실히 이제 사람마다 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가서 예 막 보면은 그래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왜 미술관에 가려면 사람들이 음악이나 들을 때 우리 공연을 보러 올 때 이런 기분일까 싶어서 그 기분을 약간 대리체험하는 거 느낌. 그러니까 뭐 다르지만 완전히. 하긴 분야가 다른 거. 근데 역사적으로 사실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뭐 다 포함해서 결국 아트라는 거는 똑같이 하나의 흐름에 묶여서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 윤경도 약간 비슷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윤경은 미술은 모르는데 건축에 되게 건축 좋아하니까 그럼. 되게 관심 많으니까. 저도 건축은 잘 모르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그렇더라고. 사조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 해놓고 와 나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 이래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나는 내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겪는데 나는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해서 요만큼을 내 세상에 이만큼을 떼서 이 세상에 요만큼의 조각을 떼서 너한테 보여줄게, 줄게.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어. 안 좋아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저 그건 있었어요. 태영 씨 요즘 바이올린 키는 거잖아. 저 형한테 그날 미술관 갔다 와서 형한테 얘기했었어요. 언제? 그때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한 날 그날 거기서 나와서 이제 차 타고 형 다 같이 7명 다 타고 이제 갔었는데 언제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다른 예술 작품 모르겠는데 그때 예술을 봤다고 제가 그때 미술관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되게 많은데 이제 막 이 장소가 있고 이쪽으로 저 장소 있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 왜 여기에 걸려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옆에 딱 보는데 갑자기 빛이 빵 나는 거예요. 어, 그런 경험 가끔 하죠. 네, 지금 빛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진짜 빛이 빵 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휠체어 태우고 딱 걸어오시는데 그게 그렇게 예술인 거예요. 아, 그게 그 장면이 예술이었구나. 그때 저 진짜 현실 진짜 머리 잡았잖아요.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너무 그게 너무 감동스럽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하는데 막 둘이서 하면서 이제 가시는데 진짜 예술이네. 와씨, 그치, 너 지금도 소름 돋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장면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그게 참 그 그런 것 같아요. 그 빛이 났어. 진짜. 이게 정말 그 이게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상황과 그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정말 기대도 안 한 곳에 어떤 나는 책에서 아니, 옛날에 무슨 소리인지 알 거 같아. 옛날에 책에서 그랬는데 무슨 되게 뭐 무슨 경제학 서적이었어. 나도 왜 그걸 뭐 누가 읽으라 해서 읽었는데 진짜 책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공부 논지 나도 오래됐잖아. 너무 재미가 없는데 보는데 거기서 무슨 굉장히 무슨 되게 문학적인 줄이 하나 나왔는데 근데 네. 그게 갑자기 꽂힌 거예요. 아, 근데 아, 그 한마디에 예. 네, 근데 그냥 근데 경제학이랑 아무 상관없는 줄이었어. 그냥 경제학이랑 어,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 당신은 이래서 뭐 배워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 네. 당신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였어. 근데 그게 그때 나한테 너무 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어, 그래서 근데 나는 미술관 비슷한 거 같아. 가서 보면 내가 막 너무 슬퍼.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뭐 마크로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한색 이나 막 두 가지 세 가지 색으로 막 이렇게 막 칠해놔. 그럼 가서 보면 뭐 이게 대단한가 막 이래.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근데 어느 날 근데 정말 그 보통 미술은 제 그냥 저한테는 크기로 되게 압도하는 게 있거든요. 큰 그림들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압도당하는 거죠. 네, 색깔이나 그런 네. 거. 근데 막 그 가서 봤는데 너무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의 방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 미술관에 가서 그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합쳐진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데 진짜 그냥 빨간색이랑 진짜, 검은색만 있는데 어, 빨간색 검은색 그 사람이 그린 그림들이 그래 단색화라고 네. 가서 보면 이게 뭐 그림이야 이럴 수 있어. 가서 보면은 갑자기 진짜 그냥 눈물이 났어요 거기서. 아 진짜. 네, 근데 그게 모르겠어. 그 사람이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슬펐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울고 싶었는데 핑계가 필요했던 건지 모르겠어. 근데 아씨 그건 맞아. 어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꽂힌 거야. 그래서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그리면서 슬펐는지 비참했는지 어땠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그냥 그 순간은 왠지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감정은. 근데 사람들이 저는 음악이나 그런 걸 보면서 듣는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런 감정을 줄 수 이런 순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 그걸 되게 기쁘게 볼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아 진짜로. 그렇지. 어, 막 너무 모르지. 신나서 막 빨간색을 너무 좋아해 그 사람. 그래서 막 빨간색을 막 찍었을 수 있잖아. 활력을 표현하려고. 아무도 모르지. 난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의도랑 감정이 어쨌든 간에 나한테는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되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왜 우리 미소가 나지? 아, 그냥 제가 요즘 하도 꽂혀있어서 제가 얘기. 아 그래서 얘기했어요. 예,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근데 되게 재밌게 얘기했다 방금. 재밌었죠. 네. 예. 뭐 가끔씩 우리 둘이서 그냥 카메라 없이 얘기할 때도 한 저희 막 얘기 떠들고 갑자기 정리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오바 보태면 한 반나절씩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진짜 얘기하다가 어 근데 우리 왜 얘기했지 이러면서 막 다시 정리하고 또 딴 데로 빠지고. 네. 얘랑 저희 일곱 명 모임이 이래요. 그러니까. 아 근데 특히 얘랑 얘기하다 보면 약간 내일이 걱정될 때가 많아. 아 이제 슬슬 정리하고 이제 자야 되지 않나 지금. 막 얘기하다가 아 맞아요. 막 정신없이 나 밥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형 우리 잘까요? 이러면 어 그러자 이러다가 야, 내일 이런 식으로 할 때 되게 많아요. 지금도 지금 몇 시야? 지금 11시 지금 운동 좀 전 지금 다 될 것 같아. 한 시간 넘은 거예요 우리 얘기한지. 네. 한 시간 9분 됐습니다. 지금 귀여운 거 좀 하고 마무리 하시죠. 귀여운 거야. 갑자기요. 제가 좋아해요 사실. 아 재밌다. 아 근데 이제 팬들 댓글. 나 지금 주무신 거 알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너무 우리끼리 떠들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그 잠 안 오실 때 이제 한 번씩 보시면 잠 잘 오실 거예요. 아 됐다. 얼른 자요. 얼른 자래요. Thank you for watching this boring talk. 그냥 사실은 카메라는 앞에다 놓고 그냥 우리 둘이 떠든 느낌. 맞아. 우리 둘이 원래, 약간 진짜 이런 식으로 원래 하던 얘기 하는 느낌. 약간 너무 왕따 시킨 거 아니야 우리가?
오 뭐야? 어 싫어. 지민 씨가 한번 골라보실래요? 와 이거 다 어 이거 좀 그렇다. 그죠? 와! 하나요? 와! 님 저는 네.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 취향이에요? 꽃꽂이 맞지? 꽃 좋아하세요? 좋아요. 저 꽃 진짜 좋아해요. 꽃 좋아요. 그래요. 근데 네. 집에 두는 거 안 좋아요. 자꾸 시드니까. 나도 그래. 관리를 너무 못해요. 시든다니 역시. 그래서 그냥 꽃을 보러 가는 거죠. 아무튼 집에 요즘 거. 잠도 잘 주무시고 그죠? 아 저 요즘 불을 끄고 잔 적이 거의 없어요. 아 맞아. 왜 그 얘기 아까 하다 말았다. 아, 왜 우리 왜 이거 하다 얘기 안 아니 저 왜 불을 안 끄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불을 다 끄고 귀마개 끄고 자요. 이거까지 얘기하고 보세요, 이거? 그다음 왜 우리 얘기를 안 했지? 그 사람 갑자기 약속 얘기 나왔어. 맞나? 아니에요. 아니 그 약속은 뒤에 얘기해요. 약속하세요 아무튼. 그러다 막 스트레칭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아, 모르겠다. 어쨌든 네. 아 요즘 불을 잘 안 끄고 제가 막 잠시 어쩔 때도 있었냐 드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러다가 바뀌었어. 드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 콘서트 끝나면 사실 진짜 완전 방전이거든요. 그래서 네. 막 오면 저 그렇죠 다 방전이죠. 문 열고 들어와요. 들어서 가방을 멘트로 침대 누워 있으면 그러 잔다고? 그대로 저 신발도 신고 잠도 있어요. 잠시 기댔는데 잠들어가지고 일어났는데 해 다 떠있고 가방 메고 다시 일어나서 그 다시 벗고 씻고 그리고 출근하고. 아 지민씨 신발 보여주세요. 신발 왜요? 이거 첼시 부츠 이거 신고 그냥 잔다니까요. 컨디션 나갈 때도 이거 받고 그냥 받고 이러면 저 몰랐는데 발목 돌아갑니다. 제가 브라질에 아니 진짜 나 너무 걱정돼서 그래. 형이 벗겨줬다면서요. 그랬었죠. 누가 벗겨줬다고. 오? 왜 신발이 벗겨져 있지 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도 되나? 왜요? 아무튼 컨디션이 봤는데 얘가 이걸 신고 받 이거 신고 받길래 네, 이걸 이리 신고 없대. 아니 근데 진짜 발목 돌아갑니다. 나는 내가 발목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목 조심하세요. 무릎 좋아. 아니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씻고 자는 거야 이제 귀찮을 수 있는데. 아 귀찮았던 게 아니고 아니, 저도 뭐, 모르게 잠들고 이럴 줄 알았어. 아니요. 아, 렌즈는 뺐어요? 안 끼고 잤죠. 그러니까 눈 발목 이거 숨 못 쉬죠 이거 바지. 그리고 그 머리 세정제 남아 있죠? 아주 예, 제가 이래요. 오시면 항상 예 제가 뭐 가서 챙겨드릴 수 없고 시켜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저는 그래서 아 저는 혼자 살면 안 돼. 어떡해요? 누굴 같이 살아야 돼. 아 진짜. 옆에서 뭐라 해주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룸메이트가 필요하네. 그러니까요. 호소경이 계속 살아야 돼요. 옛날에 방 같이 있을 때 재밌었는데. 기억나십니까? 7명 같이 살 때요? 아니 저희 그 호텔에서? 네 생쇼 했을 때 제가 남주영 코를 몇 백이 던지고 아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제가 예전보다 좀 들고 그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제가 비중격 수술하고 좀 들고긴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니 지금도 그래.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덜하지 옛날보다 많이 데시벨이 좀 떨어져. 예전에 그 완전 초였었잖아요. 아 옛날 진짜 옛날에 데이비드 형이 그 같이. 착한 데이비드 형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좀 심한 말 했었지. 아 그래요? 그 착한 형이 나. 우리 둘이 자는데 진짜 이러면서 저는 좀 많이 늦게 자는 편이니까 솔직히 저는 진짜 미안해요 친구들한테. 살인 충동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나 이걸 너나 어떻게 있겠지만. 하면 멈출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영상을 막 봐도 소리가 들리면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멈출까 고민하다가 이거 그거 알죠? 그 깨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주면 코골이가 멈춰요. 아니 저 진짜 자다가 베개에 맞은 적도 있고 물 네. 맞은 적도 있고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코 막히고 이제 막 그 정말 약간의 진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입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탁 쳐요. 이렇게 그럼 형이 네. 이러죠. 이렇게 하고 다시 그냥 생각 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또 혼자 하다가 또 네, 그러다가 한 10분 있으면 다시 골잖아요. 그때 빨리 자야 돼요. 야, 네가 착하다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그래요? 네. 깰까봐 좋아져봐 했는데. 이제 슬슬 운동 가야겠어요. 아 네, 형 운동 네. 가야지. 더 늦으면 운동 못 하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가까이서 한 적 없는 것 같아. 좀 얼굴 좀 진실 아. 왜요? 아 그냥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아, 예. 오늘 저희가 여러분, 너무 근데 이 시간에 440만 명. Thank you for watching. This uses 신기한 찍어놔야겠다. 야 이걸 찍는
정든다 이 꽃 계속 보니까. 그죠? 예, 저희 여러분 이제 운동하고 그 컨디션 정비하고 내일 이제 또 피날레 아니겠습니까? 피날레 하고 이제 머스터 하러 돌아가잖아요. 뭐 어제도 연습했고. 아, 나 아직도 그 가사가 헷갈려 미치겠어. 등골 브레이커가. 어, 누구세요? 이네? 공개됐겠지? 아무튼 아, 이제 더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자러 저는 이제 방으로 가고 형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하세요? 네. 그리고 뭐 비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뭐 이거 모르겠다. 아 빨리 끄자. 안 되겠다. 여러분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